자,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부가세법에 이제 첫 번째 나온 내용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른 업종의 명칭이 좀 정비된 게 있어요.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기타 법률 규정과 기타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업종을 따질 때는 한국 항상 통계청에서 발표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종 명칭이 정비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바꾸 됐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신탁보다는 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방식에 대한 또는 납세무자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탁의 경우에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됩니까?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수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담보신탁으로 위탁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위해서 신탁선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이제 물적 납세물을 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수탁자가 납세물을 지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등에 따라서 뭐 등등등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물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질은 항상 원칙적 납세무자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등록증 발급 기한을 단축시켰어요.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2일이네, 신청일부터 2일이네 사업등록을 발급을 하도록 강제를 좀 했는데 그러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혹시 어뭐 현실에 우리 실무적으로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바꿨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에 대한 부분이죠.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주소지 변경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에 따른 이제 정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변경되겠죠. 그래서 4번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뭐 우리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영세율 대상 외화혜택 용역에 투자자문업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혜택 재화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투자자문업인데 혹시 비거주자나 누구에게 외국 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한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죠? 우리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면 교육 용역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의료보험 용역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면세가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다. 그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의미가 있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좀 명확히 좀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 유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데 이제는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정도 뭐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입니다. 그치? 이 경우에도 이제 조건이 중요하죠.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바에 경우에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겠다. 아주 디테일한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9번이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물품에 대한 규정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수입 시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리고 수입 시 면세되는 장애인 용품에 대한 관련 조항은 부가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10번 규정은 의미가 있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이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구조 변경이 많이 나죠. 구조 변경의 꽃은 당연히 합병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분할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 혹시 당연히 이제 피합병 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세금연수를 발행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피합병 범인은 이미 소멸 단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근데 꼭 피합병 범인이 하라 그러면 이 합병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병 기일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 범인이 아니라 합병 범인 명의로 세금연수를 발급하고 또 수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기업의 구조 변경에 대한 지원을 좀 부가세법에서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10번이다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때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공급가액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치? 이거는 납세자와 가산점 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납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 정도 좀 정리를 하세요. 이것보다 뭐 중요한 건 업무무관 매입세액이라든가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규정이죠. 우리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거예요.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해서는 104분의 4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한다? 과세 유흥 장소가 102분의 2로 줄어든 것 빼놓고는 전부 이제 나머지 규정은 과거 규정과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간이과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과세 유흥 장소가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을 빼놓고 연매출 4억 이하까지는 109분의 9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 연매출이 4억 초과하게 되면 108분의 8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의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딱두 업종만 허용이 되죠. 음식점업과 제조업 그 부분만 초점을 좀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규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가 세법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데 그지 대손 세액 공제 적용 요건에서 그지 공급일로부터 얼마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던 걸 이제는 10년 이내로 연장을 함으로써 그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좀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는 항상 바뀌는 게 뭐예요? 가산세 규정입니다. 참, 과세관청한테, 과세관청이 입법을 하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부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가산세 좀 부가세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처음에 좀 줄여주든가, 그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매년 바꾸는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앞으로 좀, 다시 좀 복구를 하게 되면 논문을 많이, 세법 관련된 논문을 쓸 건데, 진짜로 이건 아니야. 매년 법인세 가산세 바꾸지, 소득세 가산세 바꾸지, 부가세 가산세 바꾸지, 그지? 그럴 바에 조금 세금을 덜 걷더라도, 그죠? 하나의 규정을 두고 일관되게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이죠. 수입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입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유예라는 건 어떤 규정입니까? 중소 또는 중견사업자의 그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규정입니다. 납세 절차가 불편하죠. 세관장에 수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관할 세무장에 또 그지 신고하면서 세액 환급이나 공제를 받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지 재화의 수입 시에 납부유예를 신청을 관할 세관장에게 하게 되면 납부유예를 받게 돼서 일원화해서 신고를 할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신청기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자꾸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개정은 괜찮습니다. 네, 가산세 너무 심해요. 이 정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예정고지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규정을 했죠. 법인사업자는 우리가 부가세법상 예정 신고 의무가 있지 예정고지는 작동을 안 했어요.
있는데요. 이게 신설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정고지 제도, 직전과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1.5억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절차를 통해서 납세 절차의 간소화를 좀 도모를 시켜서 이 법인사업자, 즉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협력비용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사업 개명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 시에 간이과세 전환 규정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죠. 근데 이 배제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다시 간이과세로 복귀시켜주기 위한 규정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이 20번 부분도 간이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항상 지방자치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이제 현재 9차 개정헌법이죠. 육공화국 헌법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는데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납부세액의 15%는 과거에 지방소비세로서 이제 지방재정을 위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6% 확대를 해서 21%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주겠다. 그게 지방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도록 하시고 기타 간접국세는 이제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내용은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이제 주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이겁니다. 휘발유의 자행 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축소시켰어요. 과거에는 0.5%였죠. 매월 과세분에. 그거를 0.2%로 이제 축소시킨 거.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서 가장 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 물품에 경유, 차량용 연료 사용한 등유 등이 이제 포함이 됐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주세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게 이제 3대 뭐가 됩니까? 소비세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3번부터 쭉 나머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수입 맥주 사면서 4캔에 10,000원. 그지? 근데 국산 맥주를 사면 4캔에 10,000원이 훨씬 넘었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부가세법이 종가세 체계에, 그지? 부가세법이 아니라 주세법이 종가세 체계에 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그지? 수입 맥주가 더 싼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청원도 했었고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수입 맥주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가 주세법의 가장 큰 개정 내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비를 할까요? 3, 또 4, 그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전통주, 그지? 이 정도로 뭐 정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법을 했으니까 뭐 또 간단하게 개별 소비세, 또 주세,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분도 일부 개정이 있었고 그중에 주세 부분에서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가격의 형평을 좀 제고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여러분이 보셨듯이 뭐 특별한 것들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부분이 좀 초점이 될 것이고 지방 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상향 조정된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조세 특례 제한법을 할 건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